네, 전국에 계신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이데일리용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신대가 비법 그 강의가 이제 한 달째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한 게 이제 5월 2일이잖아요. 근데 5월 2일에 초급등주의 모습을 만들어 놨다고 한 삼성전자도 대형 우량주인 삼성전자도 지금 초급등주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직도 급등주 하면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급등주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밖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JA타입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외에 하이브라든가 SM에 대해서 어떤 JY타입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핫 이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 QR코드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거나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저희 강의가 한 달에 접어들어서 이제 5강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첫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단가가 6만 5천 원인데 지금은 벌써 약 12%나 상승하는 놀라운 초급등주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초급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강에서 아니면 1강부터 꾸준히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언급하기 전에 그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전 세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IT 업종 주가에 크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수죠. 해당되는 지표인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어떤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자리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닥을 탈출할 때의 모습은 자, 초급등주가 가기 위해서는 120주선, 그죠? 120주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120주선에 안착하는 자리에서 매집산을 만든 이후에 120주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가 120주선이 검정색 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검정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20주선인데 그 120주선하고 캔들의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바닥이라고 급등매매 전문가가 지정해 놓은 그 지지선 라인을 하향 이탈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자, 저점이 어디죠? 자, 바닥을 한번 찍고 V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몇 개월간의 흐름을 지켜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나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의 어떤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라인을 하나 거보면은 박스권에서 이런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지껏 1강에서부터 4강까지 제가 눈이 강조 드렸던 부분,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그린 이후에 120주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죠? 120주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거기서 산의 모습을 한번 만들었죠? 산의 모습을 만들고 저번 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2주 전에 그 산을 돌파하려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면은 먼저 번 삼성전자를 설명드렸던 그 지수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0주선을 기준으로 그 바닥에서 어떤 매집산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라인을 돌파하는 기준선은 어디라고 그랬죠? 120주선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이런 양봉형 장대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관련주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형주는 주봉 120주선을 기준으로 그런 매집산을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1강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테마주라든가 중소형주는 일봉 121선을 기준으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매집산의 모습을 만들고 750%라는 상승을 한 EV 첨단 소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달에 무려 25%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역시 초급등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초급등주의 어떤 패턴이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면은 과연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120주선을 기준으로 과연 이런 간단한 매집산만 발견되는 캔들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식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120주선을 기준으로 이런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드는 패턴도 있다고 이제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학습을 하셔서 아시잖아요. 이런 어떤 매집산이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오늘은 이런 역헤드앤 숄더형이 과연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헤드앤 숄더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통 보면은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하락으로 접어드는 그 모양새를 보통 우리는 헤드앤숄더형이라고 그러죠. 금양 같은 경우는 한 작년 1년 동안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여 동안 무려 2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리튬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금양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급등을 했던 금양이 좌측 어깨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그 좌측 어깨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급등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측의 어깨보다 한 두 배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바로 헤드의 모습이죠. 자, 이런 머리 모습인데 그 헤드를 기준으로 좌측 어깨하고 우측 어깨가 발생하는 패턴을 우리가 바로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급상승한 초급등주가 헤드앤숄더형이 나왔을 때 이 우측 어깨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금양을 보면은 자, 좌측 어깨 부분에 1차적인 급등 상승을 하고 산의 모습을 그렸죠. 그 산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4만 원인데 그 자리에서 무려 100%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다란 산을 또 하나 만들었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좌측에 있는 어깨가 1번이라 치면 이 부분이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2차 상승을 크게 했던 커다란 상승, 커다란 산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2번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자, 단기도 아니죠. 한 1년여 동안 2000%나 상승한 종목이 더 이상의 올라갈 꼭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종으로 접어드는데, 조종으로 접어들면서 우측 어깨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도 현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좌측에서 보이는 저 헤드앤숄더형의 3번 부분이 금양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세히 보시면 산의 모습이 하나 있고 그 산보다 더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지난달이죠. 4월 한 중순쯤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세 번째 우측 어깨를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하락 추세형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헤드앤숄더형이고 그 반대되는 부분이 역헤드앤숄더형이죠. 자, 역헤드앤숄더형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 있던 종목이 그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도를 노릴 때 이제 발생하는 패턴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헤드앤숄더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된 이 표를 보시면 이 가운데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엄청난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측에 보면은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측 어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우측 어깨가 발생하죠.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헤드앤숄더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에서 초급등주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어디냐 하면은 자, 우측 어깨 있지 않습니까? 우측 어깨의 부분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여태껏 급등 매매 전문가가 1강부터 지금 현재 5강까지 누누이 강조 드렸던 부분, 그럼 과연 이 기준선은 무엇이었느냐? 그렇죠? 기준선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120일선이나 그죠? 12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은 120주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도 지금 차트가 완전히 삼성전자랑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은 모습을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태에 지금 급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엔비디아가 과거 10년 동안에 1달러짜리가 거진 약 400달러, 그죠? 400불. 오늘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390불 정도 되는데 10,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0%라는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능성을 믿고 10년 전에 1,0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 자그마치 10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1,000만 원 투자하신 투자자가 과연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겠느냐? 그죠? 같이 투자하는 뭐 워런 버핏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은 뭐 몇십 년 뭐 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럼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10%, 상승하기까지 여러 곡조를 겪으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갔던 그 핵심 포인트, 지금 상승하는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어디였느냐? 자,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120주선이 어딨죠? 이 검정색 라인이 120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봉 120주 선인데, 자, 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주봉이 120주 선을 기준으로, 120주 선을 기준으로 이런 좌측 어깨를 한번 만들었죠? 캔들이 좌측 어깨를 한 두세 달에 거쳐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낙폭을 한번 깊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저렴한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측 어깨를 만드는데, 좀 전에 앞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역헤드앤 숄더형이 나왔죠?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던 엔비디아를 그럼 매수하는 포인트는 어디냐고 말씀드렸죠? 자, 주봉 120주선. 자, 역헤드앤 숄더형은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120주선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던 그 자리가 200불이었다는 거예요. 자, 200불이었던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역헤드앤 숄더형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가 매수 급수였는데 그게 지금 약 120%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110%나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러 지금 언론상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뭐 내용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전 세계의 AI 반도체, 자, AI 반도체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그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품절이다. 그래서 찍어내는 족속 그 납품이 되고 아직도 엔비디아의 그 GPU죠? 그룹 처리 장치인데 자, AI를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AI 반도체의 수급을 위해서 전 세계의 IT 회사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서 매수 포인트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엔비디아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올지는 한번 요 엔비디아도 계속 추적을 해볼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역헤드앤 숄더형을 만들어 놓고 주봉의 캔들이 5주선을 따라서 자, 5주선을 따라서 한 번도 안 깨고 그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4주 동안이 1개월인데 한 5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5주선을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자, JA타입으로 가고 있다. 그죠? JA타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내가 사진 않았지만 기법 공부로 접근해 봤을 때 엔비디아를 매도하는 시점은 자, 이 주봉 A타입이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시점이 익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지껏 자, 오늘 5강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1강에서 초급 등주로 가고 있다고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시총이 390조였죠? 근데 오늘도 한 2, 3% 상승을 해서 한 열흘 만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40조나 늘었죠? 40조나 늘어서 지금 약 430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초급 등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40조가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기업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 수백 개 종목을 합친 시총이랑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아니면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일봉상에서 망치니 역망치니 막 이런 걸 따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종목을 단기 단타 매매를 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한 거죠. 근데 이런 단기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저런
그 엔비디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5강에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4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어떤 풍선의 통로 상단 자리에 안착한 이후에 지금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의 월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보면은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 후반에서부터 2001년도 중반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런 풍선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커다란 풍선의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2022년도 1월 달에 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온 부분이 작년도 1월 달인데 거기서 중심선을 이탈하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그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한 거죠. 지수에서 2022년도 작년 1월에 올해 2022년도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거를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적 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이런 커다란 풍선이 통로 중심 상단에 안착하는 흐름이 만약에 1월 달에 나왔다면은 이 코스피 지수도 어떤 걸림돌을 제약을 받지 않고 현재의 어떤 니케이 지수처럼 갈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단으로 이렇게 빠짐으로 해가지고 하단은 뭐라고 그랬죠? 하수관,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작년 1월에 장대 음봉에 나온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한 게 자그마치 1년이라는 거죠. 자, 그랬던 코스피 지수가 정확히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여기 장대 음봉이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인데 그 12월 공포스러운 폭락장이 1년 동안 계속되는 코스피 지수가 엄청난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올 2023년도도 그렇게 경기 전망은 좋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장대 음봉을 작년 12월인데 이 장대 음봉을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는 관통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JA 타입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바닥의 포지션은 이런 관통형이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올해 코스피 지수가 이런 관통형이 나온 이후로 삼성전자도 지금 초급등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조금 저렴한 SK하이닉스는 자그마치 25%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이 자리를 1월 달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숲을 한번 들여다보려면 연봉을 한번 봐야 되죠. 자, 코스피 지수의 연봉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장대 음봉인 시기가 과거 20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장대 음봉이 나왔던 그 시절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딱 네 번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죠?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저 바닥에서 나왔던 장대 음봉은 뭐였느냐? 장대 음봉 이거는 2000년도죠? 코스닥 시장이 1999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도 딱 들어서면서 코스닥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같이 빠진 그 장대 음봉이었죠.
자, 2000년도예요.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은 2008년이죠.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그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그리고 여기 장대 음봉은 2018년 자 미중 무역 전쟁이죠. 자 우리나라 무역 교류가 제일 활발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인데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지수가 멀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장대 음봉이고요. 자, 작년 2022년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자, 코스피 지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A타입형으로 가고 있다. 자, 5년 이평선이 꾸준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지금부터 뭐 주식을 앞으로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5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주식을 계속 하는 동안에 또 어느 날 어느 해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2025년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바로 1월 달이라는 거예요. 2026년. 자,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 1월 달에 자, 전년도 12월 종가 기준으로 1월 달에 월봉 캔들이 그 안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대세 상승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코스피 지수의 연봉 차트가 이미 그거를 증명을 해줬어요. 역시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중간중간에 어떤 악재를 만나서 1년 내내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해년도에는 반드시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도에 엄청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이 방법을 이 기술적 지표 기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올해 1월 달에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삼성전자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주봉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제가 이미 먼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삼성전자라는 시총이 이제 430조나 된 종목을 일봉으로 역망치니 뭐 망치니 따지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봉으로 큰 수프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역시나 코로나 시대에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번 했다고 먼저번에 강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니케이 지수나 이런 월봉 차트의 모습에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자, 이게 작년도 1월 달인데 여기서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 지수랑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1년 내내 이렇게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자, 이렇게 1년 내내 빠지고 있던 삼성전자가 12월 달에도 장대 음봉인데, 그죠? 장대 음봉인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2월 종가가 밑꼬리도 없어요. 얼마나 투매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자, 밑꼬리도 없는 시점을 기준으로 1월 달에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5만 6천 원이라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를 어떤 큰 흐름으로 보고 접근을 했다면, 자, 큰 흐름으로 보고 접근을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그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까 엔비디아처럼 주봉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을 때, 자, 이런 포지션에서 매수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가 놀라운 12%나는 열흘 만에 한 12%를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JA타입에 대해서 이제 저번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JA타입에 대해서 지금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JYP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또 두 종목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하고 SM이 있는데 그 두 종목에 대해서 JA타입으로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전에서는 이제 어떤 큰 숲을 보는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주봉으로 가는 어떤 가치주라든가 의량주들은 주봉 JA타입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JA타입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주식용어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JA타입 영문자를 쓰긴 했지만, 자, 우리나라 보통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봉을 영문 이니셜로 해서 J로 표현하고 A타입은 뭐라고 그랬죠? 자, A타입은 먼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좌측 A타입 좌측 기둥을 볼린저 밴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측 기둥이 10주선이 되고, 자,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선을 5주선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A타입이 완성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A타입으로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놀라운 상승을 하는 걸 한번 보셨잖아요. 오늘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몇 프로나 상승을 했죠? 8%나 추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YG는 한 약 2% 정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는 하이브가 2% 정도 갔나요? 아무튼 그리고 SM이 있는데 SM이 약 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럼 이 종목들이
2~3%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은. 이 종목들이 지금 A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브하고 SM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빨래 집게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빨래 집게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자, A타입, 영문자 A 모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 빨래 집게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하이브죠? 자, 하이브가, 여기서 한 4개월인가요?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바닥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0% 상승을 했었어요. 자, 100% 상승한 하이브는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자,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세 달 동안 이렇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하이브는 누군가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누군가 일절을 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전부 JA타입으로 가고 있다고 1강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2차 상승의 시점은 어디냐. 자, 여기서 5주선을 자세히 보시면 5주선이 이렇게 있다가 3달 동안 자그마치 100%나 상승한 하이브가 어떤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조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갈색선이 10주선인데 자, 그러면 5주선하고 10주선의 그 이격도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이렇게 채워요. 100%나 상승한 종목이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A타입에서 이 5주선이 더 이상 채울 데가 없는 이 변곡점 구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빨래집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빨래집게의 우측 상단을 5주선이라 보고 하단을 10주선이라 보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던 이격도가 이렇게 오면서 100%나 상승하면서 이격도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많이 줄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격도를 한 번 더 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세를 마감하는 변곡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곡점 구간은 자,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시세를 2차 상승을 한 번 더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세를 마감하는 하락 추세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변곡점 구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이브를 100%나 상승했을 때는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셨다가 이런 변곡점을 완전히 붙여놓은 자리에서 관심권으로 지켜보셨다가 어떤 우상향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가 하이브의 2차 매수 포지션이니까 그때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자리가 바로 이 동그라미 자리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틀었지 않습니까? 우상향으로 틀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17만 원짜리가 무려 30만 원을 찍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2차 상승을 했다. 그죠? 2차 상승을 했죠. 그러면 자, 1차 상승 때 하이브가 뭐 100% 상승을 했어요. 1차 상승 때. 그리고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 놓은 상태. A타입이죠. A타입에서 약 60%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3차 상승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또다시 이 이격도를 좁히러 가는 작업을 할 거란 얘기죠. 그 기간을 어림잡아 한 두세 달 걸릴 거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이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격도를 좁히는 구간을 계속 모니터를 하셨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SM을 한번 볼까요? 자, SM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이수만 씨하고 뭐 카카오하고 뭐 물량 뭐 쟁탈전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5만 원까지 갔던 SM이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바닥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이 SM이 그런 어떤 시장의 큰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가 하락은 했지만 바닥은 121선이다. 그죠? 121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15만 원까지 갔던 SM이 시장의 재료 이슈가 소멸되면서 하락 급락을 하는데, 자, 누군가는 이 121선에서 지지 받으면서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오면 SM이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저렴한 바닥 자리니까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됐었다는 자리예요.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자리가 자그마치 25%라는 거죠. 근데 지금 SM을 뭐 요 자리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자, 지금 SM은 아무튼 주봉으로 봤을 때 1차 상승을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다 좁혀놨냐면은 5주선하고, 그죠? 청색선이 5주선이죠? 5주선하고 10주선, 그리고 20주선까지도 지금 이 격도를 완전히 좁혀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 튀어도 한번 튀어올 종목이에요? 그러면 자, 이 주봉상에서 이 격도를 완전히 좁혀놓은 그 SM이 그 일봉상에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박스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선이 61선이죠.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인데 그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SM이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어제 만약에 이 방송을 했다면 SM을 여기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이 주말에 이 PPT를 작업하고 나서 오늘 봤더니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4%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SM은 역시나 JA타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1강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JA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한 종목 더 설명드렸던 부분이 CNC 인터내셔널이잖아요.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그죠? 색조 화장품을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대형 화장품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CNC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죠. CNC 인터내셔널이 A타입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5월 2일 날 첫 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자고요. 주봉으로 봤더니 대량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부터 5주 이평선이 한 번도 10주선을 이탈을 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2만 원짜리가 지금 4만 6천 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 JA타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화장품주들은 다 이렇게 가지 않는데 얘만 왜 그렇게 가고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요 부분, 자, 그렇죠?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거래량 들어왔을 때 주봉이 어떤 이격도를 완전히 붙여놨었잖아요. 거기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요 동그라미 부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일봉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자, 제가 1강에서부터 5강까지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자,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라는 그 121선은 검정색 라인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을 보이면서 매집산을 만들고 있었다, 역시나.
CNC, 이름이 기니까 CNC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CNC 역시나 이 대량 매집산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한번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이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JA타입으로 CNC 인터내셔널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수 포지션은 이 23,000원이 매수 급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CNC가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이 지금 890억에서 1300억, 1900억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기 매출액만 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을 만약에 매수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면은 그 매도 포지션을 JA 타입이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NC도 역시나 JA 타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초급등주의 풍선기법 매매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 풍선 중간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풍선 통로 상단에 왔을 때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매수에 가담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풍선 기법은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더 보면은 자, 작년도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막 치솟고할 때 한일 사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상한가가 두 번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약 1차 상승 때 한일 사료가 약 100%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죠?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어디로 잡으라고 그랬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 상단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자그마치 360%나 상승을 했다. 그러면 지금 또 러시아하고의 곡물 뭐 거래량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봤더니 누보 역시나 지금 1차 상승 때 100% 상승을 하고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있었죠? 그 중심선 기준으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관심 있는 종목에 편입해 놨다가 요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자그마치 90%라는 놀라운 수익이 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 급등매매 기법에는 11가지 패턴의 뭐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도 초급등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QR코드 앞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그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현충일로 인해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하루 결강을 하고요. 다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